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현인가 봐라. 동네 애들에서 저는 지금 그게 좀 학부모 교육 이게 지금 정세 민감한 게 이 학부모님들이 너무 예민해서 이제 그런 거죠. 저희 우리 조카가 여기 옆에 가락중학교 있을 텐데 삼촌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우리 반에 한 애가 시험 때가 되면 애가 정신을 못 차. 그리고 애가 그 시험 때는 너무 긴장을 해서 설사를 한다. 설사를 해가지고 그 시험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그걸 뒤처리를 다 못하고 와. 그런데 그 아이는 그걸 모르고 그냥 시험을 본다는 거야. 주변 애들은 미치는 거지. 이 동네가 그렇게 예민해. 그쵸? 그게 지금 학부모 교육을, 학부모 총회 때 저는 그렇게 설득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생겼잖아. 제가 강동구, 강동구청하고 해서 초등 학부모들 교육을 계속 하는데, 거기 가서 그래. 지금 이 시간에 학부모 교육 하나 나오시면, 그 먹고 살기는 되시는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애 썼잖아. 그 애 쓴 보람이 있어야 돼. 애 쓴 보람이 뭐야? 행복해. 우리가 애 쓴 보람은, 예, 행복했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애들이라도 좀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본전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신경 써서 요즘은 물론 뭐 강사들이 워낙 많아서 좋은 강사 모셔서 제가 그저께 교육감님 2년차 됐다고 현장교사와 간담회를 했어요.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학부모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하자. 지금 전국의 교사들이, 전국의 학교가 학부모들의 그 민원 때문에 좀 못하고 돼요.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양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아이가 컨닝페이퍼를 수험시간에 걸렸습니다. 선생님이 아빠가 교무실에 오셨어요. 이걸 종이를 보여드리면 이게 되게 자녀가 시험시간이고 컨닝페이퍼입니다. 이걸 딱 보더니 이 아빠가 그걸 딱 낚아채. 그들이 제가 그 옆에서 봤어요. 저 무슨 상황이냐 이게. 저는 사실 그 상황을 예견했어요. 이게 괴담 수준의 학부모 행동들이 한 4, 5년 전부터 자꾸 들려와. 학교에서 내가 학부모에서 특별교육을 시키려고 학부모님을 모셨더니 학부모님이 우리 애는 집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학교는 학교일이나 신경 쓰세요. 이게 뭐냐. 그 말 듣고 재빨리 제가 책을 수입했어요. 원서 쓰고 제가 영어까지 저는 문제 생기면 그 꼴을 못 봐. 답을 찾아야 돼. 원서 쓰고를 수입해서 근데 웃기는 제목 이게 difficult parents 까칠한 학부모 닮는 법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 책은 뭐냐면 화난 학부모 어려움에 처한 학부모 두려움에 떠는 학부모 맨 끝에 plain crazy 그냥 미친 plain crazy 그냥 미친 내가 본다는 그러니까 학부모님 중에는 그냥 미친 분들도 있어요. 그런 학부모를 다루는 기술이 없으면 못 견뎌요. 자연스럽게 학부모들 얘기가 다르죠. 지금 애들 행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태도, 양육 태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부모들 이야기도
정제 민감한 거, 요런 특별한 거. 뭔가, 그리고 이, 이런 거. 이거는 경기도 어느 고등학교 갔더니 이런 거를 참고하니까.